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발라드 가수고요. 네, 발라드 가수 공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처음 들려드렸던 곡은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시는 노래 소녀라는 곡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. 오자마자 제 노래 부르면 사실 제가 가수지만 아직 히트곡이 없어서 제 노래를 부르면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아는 곡을 먼저 불러드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저한테 하시는 거 맞죠? 네. 다음 곡은 제 노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혹시 SBS 드라마 달려라 장미 보신 적 있으세요? 네, 어머님들 혹시 드라마 많이 보세요? 네, 예전에 그 달려라 장미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. 네, 거기 OST를 거기 주제가를 제가 불렀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 주제가인 끝내자 여러분들께 끝낸다고 해서 저 끝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네, 끝내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서 끝내자 서로 미워하고 아파하며 상처주는 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예전에 그랬듯이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우리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사랑한단 말하고 여기서 끝내자 그런 자존심 모두 버리면 괜찮을 텐데 미안하단 말하고 서로 안아주자 가슴에서 하는 말 그 말 듣고 이제 모두 그만하자 다시 행복하자 마치 처음처럼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보자 우리 다시 사랑하자 예전에 그랬듯이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우리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사랑한단 말하고 여기서 끝내자 그런 자존심 모두 버리면 괜찮을 텐데 미안하단 말하고 서로 감사해요. 네, 처음이에요.